집 110페이지네요. 110페이지. 자, 양도차익 계산이네. 양도차익 계산.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결정 원칙.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밑줄 그어야죠. 실지 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 기준시가로 따질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입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여기 적었죠?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할 때는 이에도 실지 거래가액,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그 다음 기준시가로 따질 때에는 취득가액도 뭐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란 뜻이에요. 단 확인이 안 될 때는 매감기, 매감한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실지 거래계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 아, 2번을 해야 되겠네. 2번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별 3개 붙이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해당 자산에 나왔네요.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순서를 알아야 돼요. 매감환기. 이게 법조문이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매감기예요.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매감환기.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양괄호 2번에 이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 나와 있네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양도차익을 뭘로 구하는 거라고요? 실지 거래가액으로. 그럴 때 양도차익의 산정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옆으로 적으면 양도가액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취득가액을 빼주고,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양도비용을 빼주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온다고요? 양도차익. 그래서 양도가액도 실거래가액을 적어주고,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을 적어주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기타 필요경비죠? 이에도 뭐다? 실지비용을 적어주고.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요경비. 그럼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를 못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지금부터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실지 양도가액,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게 법조문이네. 5억을 받으면 양도한 대가가 양도가액이죠. 이게 법조문이라고요. 다만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친인척이에요. 친인척 거래에 있어서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하거나 시가초득에 밑줄 긋고, 그 다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에 밑줄 긋고, 그래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로 밑줄 그어요. 인정될 때, 인정될 때는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밑줄 긋고 뭘로 구한다? 시가. 그 얘기예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양도세를 덜 내려면 양도차익을 줄여야 돼요. 이게 줄여야 세금이 덜 나오겠죠? 그럼 줄이는 방법은 이걸 줄여야 되겠죠. 이걸 줄이거나 또는 취득가액을 올려야죠. 단 이거는 증빙서류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줄이려면 친인척 간에 어떤 양도해야 돼?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잖아. 이게 줄어들죠? 그럼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또는 친인척 간에 이걸 높여야죠?
그럼 고가 양수 높아지잖아. 단 이 거래는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인정될 때만. 그럼 우리는 인정될 때가 언젠지 알아야죠? 인정될 때라며요. 그러면 일단 117쪽으로 한번 가봐요. 117. 117 필하고요. 117. 1번 나왔죠? 꼭대기 저가 양도, 고가 양수. 그래서 부당행위에게 사는 부인을 하겠다. 신인척 간의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되면 이 거래는 부인 인정하지 않겠다. 뭘로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줄 박스 시가로 계산하겠다 이거지. 시가. 시가로 계산한다. 그럼 기역 시가는 뭐냐? 시가가 뭐냐? 기역 봤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시가라고 해요. 그럼 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차이 나야 돼?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뭐다?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때는 인정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또는 3억은 차이가 안 나더라도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이럴 때 이 거래는 인정하지 않겠다. 부인.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고요? 시가. 자, 다시 와요. 다시 와요. 이해되시죠? 뒤에 거를 배웠고. 자, 그 다음 다시 왔어요. 자, 2번은 뭐다 이제? 실지 거래계획에 의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몇 개를 얘기해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확인했어요? 어이구, 왼쪽만 쟁이를 보지 오른쪽 두 개 있죠? 좀 정신 차려요. 하나, 둘, 세 개. 필요경비 세 개. 찾았죠? 간신히? 자, 그럼 지금부터 뭐 취득가액이 뭐냐? 자, 실판 보세요. 매입했으면 매입가격이 있죠? 분양받았으면 분양가, 건설했으면 건설가액이 있죠? 이게 원가야. 이게 취득가액이야. 여기에다가 뭐다? 여기에다가 이제 더하는 겁니다. 법에 열거된 거는. 더해서 취득가액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기역.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더합니다. 그래서 취득 관련된 세금은 더해서 취득가액이 돼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매입가격이 분양가죠?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를 더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에 취득했다고 주장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부가가치세. 이거 별 세 개 붙여요. 이거 개정법이에요. 부가가치세도 더한다고요. 더해서 우리는 얼마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6항에 따라 이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포함해요. 제10조 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거라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칠판 봐요. 10% 환급을 못 받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10조 6항이 환급 받으면 공제를 안 해줘요. 알아들었나요? 개인이나 또는 간이과세자는 죽었다 깨나도 부가가치세 환급 못 받죠? 팔아먹을 때는 양도세에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업자는 10% 환급 받죠? 환급 받는 경우는 취득가액이 안 더하는 거예요.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한다고요.
10조 6항이 환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됐죠? 납부에 포함하되 부당영위계산에 의해 아까 배웠죠? 시가초과액은 제외. 시가가 주택가액이 된다는 거지? 제외. 초과액은 제외. 부당한 행위니까. 자, 그 다음 다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현재가치 할인 상각액 나와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뭐도 더한다? 취득가액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 현재가치 할인 차금. 무슨 취득한 거예요 이거? 장기 할부. 장기 할부로 취득했잖아요. 그럼 할부로 취득하면 약정된 이자가 나가는 거죠? 이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장기 할부로 취득하면 할부 금액 속에는 약정된 이자를 붙여서 매도자에게 주잖아요. 약정된 이자는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들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개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자 상당액. 할부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부 이자. 대출 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대출 이자는 매도자가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이거 매도자에게 주는 거야. 이자를 포함해서 대출 이자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와 현재 가치 할인 차금과 부가 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는 뭐예요? 그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을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했죠? 그럼 산입하는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이중공제 받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 보자고요. 사업소득 계산할 때 3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공제를 받았다고요. 산입해서 그럼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가정합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사업소득 계산할 때 얼마 써먹었어? 300만원 공제받았죠? 그럼 300만원 공제받은 거는 여기에서 총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에서 받은 만큼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받은 만큼 제외한다. 받은 만큼 포함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5억이다. 그럼 원래는 3억 빼면 2억이 되겠죠? 근데 3천만 원 받았잖아.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2억 7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양도세가 아닌 다른 소득에 공제받았죠? 공제받은 부분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공제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이중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취득가액은 3억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2억 7천만 원.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돼요. 니은도 똑같아요. 원리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다. 소송비용, 화해비용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해요. 다만 그 지출한 연도에 비출고 각 소득금액. 이거 다른 소득이야. 각 소득금액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았지? 그럼 공제받은 거는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뜻이에요. 원리는 똑같다고요. 자, 그 다음 디귿 당사자 약정. 약정 이거 할부이자죠?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에 미칠 거고 이게 할부이자라고요. 약정된 이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요. 다만 당초 약정된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이 지급기열에 밑줄고 지연. 그럼 추가 이자가 발생하죠? 이건 원래 약정된 이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 못 받아요. 지연되면 추가 이자가 발생하죠? 이거는 약정 이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리을. 양도자산의 보유관 중에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요. 그러나 무슨 소득에 써먹었어? 사업소득.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에 써먹었지? 사업소득에 써먹으면 이를 어떻게 한다?
취득가에게서 써먹은 만큼 공제한다. 사업소득이니까 이거 감가상각비를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에 3천 써먹었지? 그럼 취득가액에서 3천만 원만큼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똑같아요. 원리는. 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은 거는 항상 취득가액에서 받은 만큼 빼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와 있나요? 자본적 지출액이 나오네요. 꼭대기 감가상각자산의 미출고 내용연수 수명이 연장되면 가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수선비는 수선비인데 가치가 증가되는 수선비를 우리는 자본적이라 그래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 A. 본래의 용도를 변경해서 개조. 개조한다고요. 개조하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빌딩을 설치하고 다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고 니은 보자고요. 이번에는 취득 후 소송 비용은 자본적에 들어가요. 취득할 때는 취득가에게 포함하지만 취득 후니까 자본적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디귿은 별 3개 붙여요. 이거 계정법 별 3개. 자, 디귿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밑줄 그어요.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키워드는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보상금 증액과 관련 없이 그러면 틀려요.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지. 한도는 무한대가 아니라 뭐다?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증액보상금 한도와 관계없이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관련없이 그러면 틀려요. 한도가 있다는 거고 한도와 관계없이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거는 다 뭐다?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이런 거 다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걸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거죠. 직접. 그래서 기형, 니은, 디귿을 얘기하는 거야.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정비용, 중개인 수수료, 뭐 증권거래세, 디귿.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팔면 손해나죠? 손해난 만큼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매각 사성. 그래서 밑에는 정리돼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강의한 거를 쭉 정리해서 나왔다고요. 자, 근데 5번의 니은 해봐요. 5번의 니은만 보라고요. 자,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베란다를 확장했다. 거실 및 방 확장했다. 난방시설을 교체했다. 방범범을 설치했다. 공사비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액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방 확장 공사 이런 거, 베란다 확장 이런 거 알아들었나요? 아파트 가격이 증가되는 걸로 본다고요. 근데 오른쪽 봐요. 5번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죠?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대출이자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벽지를 갈아 끼웠다, 장판을 갈아 끼웠다, 타일을 갈아 끼웠다, 싱크대를 교체했다, 주방기구, 문유리, 조명을 교체했다, 마룻바닥에 마루 공사비, 공시비가 아니라 공사비네,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공제 못 받아요. 마루가 있는데 약간 두꺼운 걸로 공사했다고요.
공제 못 받아요. 근데 왼쪽 오른쪽 이게 법에 열거된 거예요. 나머지는 쭉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방 확장 공사. 공제 받죠? 공사가 크잖아요. 그 다음 오른쪽 7번 대출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대출이자. 자, 넘어가자고요. 자,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배웠죠? 칠판주먹. 양도가액의 내용을 배웠고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제외한다 배웠잖아요. 뭐만 조심하면 돼?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환급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환급 받지 아니한 경우, 환급 받으면 안 돼요. 공제 못 받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장기할부로 취득하면 약정된 이자를 포함해서 매도자에게 내 돈이 나가지? 대출이자가 아니에요. 대출이자는 매도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주는 거예요. 은행은 관련이 없잖아, 매도자하고는. 이거를 개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자 상당액. 그래서 이해를 사업소득의 공제를 받았죠. 일부를 공제받은 거는 항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천천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이제 추계 결정. 자, 112쪽 꼭대기 나왔죠?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무슨 결정한다? 추계 결정. 112쪽 꼭대기. 여러분들은 오늘 세법 시간이면 집에서 이제 저녁 때 식사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쭉 이렇게 내일 세법 할 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지 않나요? 다음날 공시법이면 쫙 한번 읽어보고 대부분 오더라고요. 읽어보는 시간에 엉뚱한 과목을 공부해, 대부분.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 거를 좀 준비해요. 읽어보는 것까지 원치도 않아요. 가방 속에 책이라도 집어내야지, 보따리를 정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에 오는 거예요. 가방도 안 싸, 그 전날. 자, 추계 결정이죠? 양도가익을 몰랐을 때는 순서가 뭐야? 매감기야. 취득가익을 몰랐을 때는 순서가 뭐야? 매감환기. 그래서 환산가익에 동그라미 치고 취득가익을 몰랐을 때만 쓰는 거예요. 양도가익은 최근 거니까 앞에 거 쓰면 돼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은 용어 정리잖아.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전후 3개월 밑줄 긋고 유사성. 이런 게 매매 사례가액이야. 그 다음 감정가액이 뭐냐? 전후 3개월 밑줄 긋고 이상. 이상. 그럼 평균액이 감정가액입니다. 두 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야죠. 그 다음 환산가액은 뭐예요? 식이 나와 있잖아요. 딱 식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아, 기준식과 비율로 나누는구나. 기준식과 비율로 나누는구나. 이렇게 나오면 환산 뭐가 나온다? 취득가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자고요. 양도가액이 5억이잖아. 양도가액이 5억이지? 여기 봐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잖아. 확인이 안 되면 1순위 뭐 적으면 돼? 매매 사례가요. 딱 보니까 없어, 지문에. 그럼 뭐 찾아 적으면 돼? 감정가액.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환산해야죠. 환산해야 되는 거요. 그럼 환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를 파악해야 됩니까? 기준시가를 파악해야 돼. 그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파악하니까 2억이야. 그 다음 이 날짜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파악하니까 1억이야. 이렇게 파악이 됐다고요.
그럼 5억에다가 분모가 뭐예요? 양도 당시 기준 시가 2억. 분자가 뭐야? 취득 당시 기준 시가. 그럼 얼마가 나와? 2억 5천이.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이거. 여기 봐요. 기준 시가가 배로 뛰었죠. 기준 시가가 배로 뛰었잖아. 그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도 배로 뛴 걸로 봐요. 배로 뛰지 않았어요? 그럼 얘도 배로 뛰었잖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거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환산 취득가액, 이거. 맑게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기준시가네. 기준시가 땡땡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럼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예요? 일반지역은 개별공시지가예요. 그러나 지정지역은 땅값을 올려야 돼. 그래서 땅값을 올릴 때는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비율 하면 안 돼요. 배율. 그러면 지정지역의 토지의 기준시가가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가 1억이야. 그럼 1억이 기준시가지? 이게 지정지역. 지정지역이 있다면 여기다 이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해. 예를 들어서 배율이 120%다. 그러면 지정지역의 기준시가는 뭐다? 1억 2천. 좌우간 배율을 곱하면 땅값이 올라가요. 일반지역은 개별공시지가고 지정지역은 배율이 붙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주택은 단독은 뭐라 그래요? 개별주택가에. 공동은 공동주택가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세 가지잖아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의 공동주택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공시가격. 공시가격. 지방세에서는 공시가격을 뭘로 써요?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세 가지 제일 잘하는 거. 공시가격. 법률에 의한. 이거는 알고 수업 들어야 돼요.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법률에 의해서는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자, 그 다음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은 쭉 읽어보다가 국세청장이 산정합니다. 어떻게 산정할까요? 땅, 이거 일반 건물. 국세청장이 산정하게 가액이 기준시가라고요. 그럼 땅은? 개별공시가를 갖다 붙이면 되지? 그럼 전체 건물에 뭐가 나와? 기준시가가 나온다고요. 그 얘기고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의 건물. 자, 그 다음 지정지역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해야 돼. 이렇게 안에 합쳐서 일괄. 일괄의 동그라미. 투기관리로 해서 일괄 산정고시한다고요. 일괄. 지정지역의 오피스텔 피스텔 상업용 건물 일괄. 지정지역이 어떤 데일까요? 수도권 또는 5대 광역시. 그래서 대전도 뭐다? 특정지역의 오피스텔 또는 상업용 건물은 일괄 발표한다고 합쳐서 일괄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권리는 취득권리는 대표적으로 분양권을 얘기하죠.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엔드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프리미엄. 반드시 프리미엄이 붙어야 돼. 자, 그 다음 이용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거를 양도세에서 준용합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간다고요? 추계결정. 추계결정하는 거를 배우는 거죠? 그럼 양도가액도 모르면 뭐한다? 추계결정. 취득가액도 모르면 뭐다? 추계결정. 그래, 추계결정은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한다? 대충계산. 공제한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추계 결정할 때는 뭐다? 필의 경비 두 가지는 대충 계산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요. 필의 경비 계산 방법, 원칙적인 필의 경비 계산 방법. 첫 번째,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할 때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하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실지 거래가액, 즉 실지 비용을 적어주면 된다고요. 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잡으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실지 비용을 적어주면 돼요. 실지 거래가액, 실지 비용. 그러나 오른쪽을 배우는 거죠. 추계 방법에 의할 때는 순서를 따지죠. 오른쪽에 취득가액이니까 매감환기.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합니다. 자, 아까 배웠잖아요. 저기 필요경비 계산공제 식이 나와있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그래서 밑에 제일 밑에가 공제율이에요. 토지 건물 주택은 부동산이니까 몇 프로? 3%. 미등기는 0.3이에요.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이용권리죠. 7%. 미등기는 1%. 나머지는 전부 일률적으로 1%입니다. 그럼 여기 보자고요. 우리가 양도세 대상을 놓고 봤을 때 등기가 가능한 거. 등기가 가능한 거는 세 개예요. 그러나 취득 권리는 잔금이 안 끝났죠? 등기를 할 수 없다고요. 여섯 개 중에 세 가지는 등기 가능한 거예요. 세 가지는 등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는 등기, 미등기를 구분한다고요. 취득 권리부터는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예요. 나머지는 등기, 미등기 구분한다고요. 뭐만 알면 돼? 부동산은 3%야. 미등기는 0.4. 뭐에 3%예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하면 틀려요. 필요경비를 구하는 거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하면 틀린다고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2번. 예외가 있네. 이거 별 3개 붙여봐요. 예외적인 필요경비 계산 방법도 있다고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뭘로 할 때?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이 방법을 써요.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안 써요. 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하는 경우로서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의 금액, 예를 들어서 1의 금액이 1억이야. 2의 금액이 1억 5천이야. 그러면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죠? 적잖아요. 그럼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1억을 적는 것보다는 1억 5천을 적어주는 게 양도차익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럼 1의 금액은 뭐야? 작아 금액이야. 이거 작아. 2에는, 2는 진짜 금액이야. 자본적 주출액과 양도비용은 실제 비용이잖아. 작아로 구한 것보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많잖아요. 그럼 2의 금액을 적어준다고요. 이렇게도 필요경비를 구한다고요. 원칙은 어떻게 구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그러나 예외는 1의 금액과 2의 금액을 비교해서 큰 거를 적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1의 금액은 어떤 거야? 작아 금액이요. 2의 금액은 진짜 금액이요. 그럼 작아라고 하더라도 진짜가 커버리지? 그럼 진짜 금액을 적어라 그 뜻입니다. 자, 넘어가자고요. 넘어왔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양도차익 이거 배웠잖아요. 실제 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또 하나는 뭐다?
추계 결정에 의한 양도 차익. 추계 결정할 때는 추계 계산 공제하는 게 원칙이죠. 예만 놓고 봤을 때 알아들었죠? 그러나 예외는 뭐다?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진짜 비용을 적어줄 수도 있다. 그 얘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갑니까? 이제 양도차익이 나왔죠?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식이 나왔고 항상 장특공제는 어디에서 빼는 거예요? 차익. 공제 이유. 시장의 동결방지를 위해서 해주는 거고. 공제 대상은 딱 세 가지만 해줘요. 토, 건, 조. 조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과로를 조심하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원조합원만 해줘요. 이거 승계조합원은 투기 목적이니까 안 해줘. 승계조합원은 안 해준다고요. 제외. 그리고 기준점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 다음 양과로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 미등기로 팔 때는 안 해줘. 비사업용 토지 안 해줘. 비사업용 토지가 대표적으로 나대지 같은 거죠? 이건 투기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니까 장특공제 안 해줘요. 그 다음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뭐를 곱한다? 공제율. 공제율 곱한다고요. 어디에다 곱한다? 양도차익. 자, 오른쪽 거 봐. 6번 먼저 봐요. 오른쪽 5번. 5번 먼저 보자고요. 5번 봤어요? 동일 연도에 수혜 양도했죠. 적용방법 어떻게 한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 소득별 하면 안 돼요. 그건 물적 공제예요.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팔 때마다 각각 공제한다고요. 자산별로 각각. 여기 보세요. 아까 했죠? 공제방법 팔 때마다 계속해줘요. 자산별로 각각. 토건조란 자산 보고. 안 해주면 안 파니까.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찾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살을 붙여야죠. 자산별이란 뭐냐? 왼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와요. 자산별이란 뭐냐? 1번, 2번. 이게 자산별이요. 왼쪽에 박스. 1세대 1주택. 하나는 토지 건물 다주택 조합원 입주. 이게 자산별이야. 그럼 여기서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을 얘기하죠. 9억 넘어가는 거? 1년에 몇 프로씩 해줘? 8%씩. 나머지는 3%씩. 그럼 8, 3, 24. 10년 이상 보유하면 80%.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가요. 집이 두 개다. 오른쪽으로 가다. 1년에 몇 프로? 3%. 3, 3, 9. 최저 몇 프로? 10%. 최저 10%.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 이게 자산별이라고요. 자산별로 각각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다고요. 팔 때마다 계속 해주는 거죠. 그죠? 8단, 3단만 암기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밑에 장기보유 특별공시지 보유기간 적용. 보유기간은 원칙이 몇 년? 3년 이상이죠? 그럼 1번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자, 2번 별 3개 붙여요. 2번 별 3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몇 년 이내? 5년 이내.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2월 과세. 2월 과세잖아, 네 글자로. 그럼 2월 과세는 항상 출발이 뭐다? 증여자 기준. 증여한. 증여자 기준으로 시작한다고요. 3년 따질 때. 증여한. 증여받은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2월 과세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잘하는 것도 나와요. 저라도 계속 잔소리해야 돼. 그래야 공부를 하지. 다른 선생은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나는 잔소리하기로 작정하고 온 놈이야. 나 오늘. 세법의 책이 너무 깨끗해. 오늘 처음 넘겨보는 분도 있어. 자, 그 다음. 자, 3번은 지금 할 필요 없고. 자, 4번 봐요. 상속받으면 취득일에 언제 원칙이 상속개시일입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아까. 자, 그 다음 5번은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나왔죠? 그럼 조합원 입주권도 3년 보유하면 비과세하잖아. 그럼 3년은 언제까지 따져?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따져. 원조합원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 보유해야 장특공제가 들어간다고요. 까지.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하면 안 돼요. 까지 3년 여부를 따집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네 번째 칸. 드디어 나왔다. 결손금. 결손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은 합산하죠? 통산? 여기 보세요. 나왔잖아 이거. 결손금. 나왔죠? 더하기 빼기 할 때는 1호와 2호로 나누는 거예요. 나왔잖아 1번. 자,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결손금이라면 1호와 2호로 나누어서 합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소득금액과는 합산한다. 안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즉 주식은 1번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 따로따로 하라는 얘기예요. 1호와 2호로 나누어서.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2번. 어렵게 나왔을 때는 2번이요. 자, 2번 한번 읽어봐요. 이 경우 시작. 자, 여기 보자고요. 해당 연도야. 여러 개를 팔았다고요. 여러 개를 팔았어요. 1호 자산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앞에 거는 500원이 이익 났네. 뒤에 거는 600원이 손해 났네. 1호 자산이라고 가정해요. 그럼 1호 길이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이해가 주식이라면 못해요. 1호 자산. 그래도 손해가 얼마나? 그 얼마 남았어? 100원 남았잖아. 이게 결손금 남아있지? 그래서 이해를 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100원 손해났잖아. 이제 1호 자산이라면. 그래서 올해 손해났잖아. 그래서 내년으로 이 결손금이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 2월 공제. 할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 거는 1호와 2호로 나누어서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았다 그러면 2월 공제는 못 받아. 왜? 양도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손해난 거를 계속 내년에 이익 나는 것을 빼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2월자가 들어가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올해는 올해 끝나는 거예요. 앞에 지문은 읽어보지 몰라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들어가요. 2월자가 들어가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손해난 거는 올해면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제 못 받아요.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다 이제 기본공제. 자, 여기 보자고요. 아까 배웠잖아. 기본공제. 기본트리. 모든 양도자산 해주죠? 보유기간 안 따지죠? 어떻게 공제해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럼 여기 나왔잖아 이제. 기본공제도. 소득별로 하는 거예요.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는 어디에서 빼는 거예요? 소득에서 뺀다. 자, 그 다음 2번 기본공제 적용 대상 1. 모든 양도자산 다 해줘요. 뭐 빼고는 다 해주는 거야? 미등기 빼고. 그래서 미등기는 장기도 안 해주죠? 공통사항은 미등기예요. 미등기로 팔면은 둘 다 안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공제액은 어떻게 한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소득별은 1호와 2호로 나눈다는 거죠? 1호에서 250. 주식까지 팔면은 250. 나누어서 각각 공제가 들어간다고요. 연 250. 누적 연 250. 누적 연 250이죠? 뒤에 거는 안 해줘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아, 넘겨봐요. 116. 넘어가자고요. 자, 4번. 넘겼어요? 양도소득금액에 무슨 소득이 있어?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 감면소득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박스 한번 읽어보세요. 박스 시작. 그래서 지문 정리할 때는 외의, 외의 이게 들어가야 맞는 지문이에요. 감면소득 외, 감면소득 외 순서대로 외, 외가 들어가야 돼요. 외, 외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외, 외가 안 들어가면 틀린 지문. 자, 여기 보자고요. 일반소득이 있어. 200만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파는 거는 세금이 없는 감면소득이야. 뭐 200만원. 또 일반소득이 있어. 이렇게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다 가정합니다. 그럼 기본공제는 누적해서 250밖에 안 해주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빼는 거야.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한다고요. 그럼 200이지? 그럼 얼마 빼는 거야? 200. 그럼 제로. 세금 없고.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에서 또 이거 일반소득 200 공제 받았지? 그럼 여기서는 얼마 공제 받는 거야? 50. 그럼 150은 이제 세금 내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누적해서 연 얼마다? 250. 그럼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중에 공제하라. 감면소득은 어차피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먼저 공제 받으면 일반소득은 공제를 못 받아.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법조문이 감면소득 외의 소득을 순서대로 먼저 공제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둘 다 공제받는다고요. 자, 그건 외자가 들어가야 돼요. 설명이 좀 미진하나요? 왜 외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외자가 들어가야 둘 다 해주겠다 이거지. 감면소득은 나중에 공제 받아라. 자, 그 다음 5번 공유자산일 경우는 항상 각자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부부의 공동재산을 팔려면 각자 25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별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마무리가 딱 나왔잖아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장특공제는 몇 년? 3년. 오른쪽은 무관. 두 번째는 공제는 토건조만 해줘요. 오른쪽은 모든 자산 단 미등기로 팔면은 둘 다 안 해줘. 세 번째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죠. 오른쪽은 동일하게 250. 차등 적용하잖아. 아까 8% 3%. 그리고 수혜 양도했다면 자산별로 각각. 오른쪽은 소득별로 각각인데 연 250. 자, 제외되는 거 있네. 미등기 안 해주죠? 1번 2번 투기 목적이니까 안 해주는 거야. 비사업용. 근데 3번 비거주자가 뭘 팔았어? 1세대 1주택 안 해줘요. 그 다음 국외 거. 국외 거는 안 해줘.
국외권은 안 해준다고요. 그러나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국외가 나오면 장특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준다. 만약에 비사업용 땅이 나오면 장특공제는 안 해주되 기본공제는 해줘. 그래서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우리가 미등기로 팔았죠. 그럼 미등기로 팔면은 이해도 안 해주고 이해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미등기로 팔면은 양도차익이 바로 뭐가 돼요? 과세표준. 미등기로 팔면은 두 개 안 해주죠. 과세표준이 바로 양도차익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해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까지 왔죠? 자, 그 다음 6번. 양도소득금액계산에 특례 별 3개 붙여. 소득금액 계산할 때 특례 규정이 있어. 이거 매년 출제. 세법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이해입니다. 특례. 제목만 봐요, 일단은. 하나는 뭐다? 1번. 2월 과세. 2월 과세잖아. 자, 오른쪽으로 가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부당한 거래는 부인하겠다. 부인. 아까 1번 배웠죠? 1번은 저 인정할 때는 부인해서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 아까 배웠어요. 자, 그 다음 2번 시험이라는 건 2번이야. 증여 후. 증여 후. 양도 행위의 부인이야. 그럼 세법에서 부인은 두 가지가 있어. 1번의 부인, 2번의 부인. 알아들었나요? 이 부인 부인은 뭐다? 이 거래는 인정하지 않겠다.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위에는 시가로 계산하겠다. 알아들었나요? 2번은 모르지만 자고 다시 계산하는 거야. 부인은 제목은 알았죠? 자, 넘어가요. 자, 흐름상 13번. 세율부터 먼저 보여야 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나와있죠? 제일 밑에 세율. 우리가 세율을 구분할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1호자산, 2호자산, 3호. 기타자산도 세율에서는 왕따입니다. 그래서 기타자산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 기타자산이잖아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뭐다 6에서 38. 주식은 하나 둘 셋이고. 그럼 뭐만 정리하면 된다? 1호 자산만. 좀 쉬었다 하자고요. 네, 쉬었다 해요.